컬투쇼 투데이 베스트. 자, 사연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. 익명을 요구했습니다. 오늘 죄다 익명이네요. 거의 읽은 게 뭐 익명을 많이 읽었습니다. 이건 나쁜 꿈이야 라는 제목으로. 아는 언니 중에 혼기가 찬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가 원래 맞선은 절대 안 보려고 했어요. 부모님이 호주에서 판다고 해도 집에서 내쫓는다고 해도 꿈쩍도 안 했죠. 꿈이란 말이 들어갔죠.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TV를 보고 있을 때 부모님이 언니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. 딸, 이번에 맞선을 꼭 봐야 한다. 아니, 맞선 같은 거 안 본다니까요. 만약 네가 이번에도 맞선을 안 본다면? 안 보면 뭐예요? 호적 판다고? 호적 파 쫓아낸다고? 안 나가. 그러나 언니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대답이었습니다. 네가 맞선을 안 보면 앞으로 네 앞에서 네 엄마랑 계속 키스할 거다. 뭐? 무슨 소리야? 네가 맞선을 안 보면 이게 뭐야? 네 앞에서 계속 엄마랑 네 엄마랑 키스를 할 거라고 쭉쭉쭉쭉쭉 이렇게. 그럼 갑자기 엄마랑 아빠가 눈앞에서 키스를 시작하더래요. 그것도 혀가 막 꿈틀거리는 딥키스를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. 이걸 그대로 썼어. 이걸 썼어. 쭈압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. 야, 이 디테일한데. 괜히 디테일한데. 아, 뭐 하는 거야? 하지 마. 아, 내눈. 언니는 기겁을 하고 도망쳤대요. 그리고 저녁밥을 먹는데 따라. 왜? 쭈압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. 아, 밥 먹는데 뭐 하는 거야? 하지 마. 또 큰일을 보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이 덜거리더니 따라. 쭈압쭈쭈쭈쭈쭈쭈쭈쭈. 뭐야, 나가. 쭈압쭈쭈쭈. 결국 언니는 맞선을 봤어요. 신청곡은 K윌의 이러지 마 제발. 야, 아버지 대단한 분인데요. 야.